하지만 뭔가 되게 산속에 있어서 그런지 마을이 훈훈한 느낌이 있죠? 아니 여기는 어떻게 느낌이 이게 봄이 오는 느낌이다. 오 벌써 따뜻한 느낌이 든다. 호수다야 호수. 호수. 호수야. 어쩐지 안개 끼고 소리 장난 아니다. 와, 야 장가게 같은 그런 느낌이네. 산에. 장가를 간다고요? 장가게. 아, 진짜. 장가게 모르세요? 장가게요? 안 가봐서 몰라요. 중국의 장가게. 아, 중국의 장가게. 네. 아, 되게 경치적입니다. 아, 가보셨어요? 어, 그냥. 뭐예요? 가봐. 어머, 뭐예요? 어머, 이 친구? 핑미로 왔어, 핑미로. 우와, 이런데 너무 예쁘다. 카페 봐. 카페 나와, 카페. 카페다. 정화색이 나오는 집 같아. 진짜 좋다, 여기. 삼남매가 찾은 이곳은 산 중턱에 아담하게 자리한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각! 와, 아니, 지금 딱 텔레비전 키신 분들은 삼남매가 아니라 다남매들 오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 젊으신 분은 이장님이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고무실이 고무실이요? 고무실. 아, 제가 알기로 군북면 환평리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환평리. 아, 그러니까 옛날 지명을 치면 저 지관이 그때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풍수지 보는 사람들이 아시지만은 그때 저한테 제주도라고 한데 거기가 이제 집터자리라고 하는데 제주도요? 제주도? 여기에 제주도가 있어요? 우리 동네 지형이 대한민국 지도상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와, 한반도 그... 근데 제주도까지 있는 거예요? 200년 그, 전에 네. 그래가지고 행정리상 환평리로 지목이 바뀐 거지. 아, 바뀐 거구나. 200년 전에요? 요 마을에는 몇 가구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댐 되기 전에는 80가구가 넘었었죠. 넘었는데 이제 댐 생기고서 토지가 많이 묻힌 분은 이주한 분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51가구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아, 그래요? 농사 짓고 사시는 거예요? 농사도 많이 짓고 이제 묘목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아니 마을을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배바 옆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배바시요? 대나무 배바. 아,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 배바. 우와. 아, 그래요? 그럼 저기 거기 가보고 싶어요, 이장님. 그럼 왜? 네, 가가. 얼른 가야지. 도로를 쭉 따라. 아, 그래요?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는 환평리. 삼남매가 직접 확인하러 명당을 찾아가 봅니다. 우와! 이장님, 그래, 여기인 거예요, 여기? 야, 여기가 명당이네. 우리 지형이 대한민국 지도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가서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응. 가서 봐. 그럼 여기가 포항. 예? 여기 포항. 도끼꼬랑댕이. 아, 그죠? 이제 네. 우리가 걸어온 길이 38선이고 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네. 경로당이 평양에 있어요. 마을 경로당이. 아, 이렇게 38선에 저기 있다, 저기. 아, 저기. 저기. 아. 통을 됐을 때 생각해가지고. 통행했다가 노인정 긴겨. 아, 일부러. 이 마을은 통일 마을이네. 그러니까. 혹시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북한 말씀을 쓰시나요? 아니, 경로당이 평양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국말 쓰지, 옥천말. 옥천말. 진짜 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지형도 지형이지만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서 너무 좋다. 저 봐봐. 연기라는 거 봐요. 네. 아, 예. 굴뚝에서 연기나고 아, 지금. 굴뚝 연기 너무 좋아. 저 지금 밥 짓고 있나 보다. 네. 4, 50년 전만 해도 네. 10시 반 되면 붙어 있는 집 있지? 네. 그때만 해도 먹고 살기가 좀 급급한 때라 붙어 네. 있는 집만 찾아갔어. 그럼 지사밥 들고 더 먹었어? 그렇겠네. 여기서 그렇겠네. 딱 있다가 10시 반에 딱 올라와서 이렇게 딱 보다가 정신이 불이 켜졌어. 아유, 저기 켜져 있네. 내려가자. 밥 먹고. 잠 먹고. 야. 진짜 그랬겠네. 너무 재밌다, 진짜. 시작부터 유쾌한 환평리. 자, 이제 38선을 넘어 평양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가 봅니다. 와, 감사. 여기가 지금 평양이야. 평양이야. 여기 평양이야.
아, 한평 경무당입니다. 경무당. 저 많이 드시잖아. 이거 여기죠. 시작했어. 야,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감수봐. 우리 한번 같이 좀 앉아 보자. 어, 여기 어디 감수봐? 살구 뼈. 살구 뼈. 잠만 보자마자 살구 뼈야. 아니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경로당 입구에서 쌌다 쌌다 하고 도대체 뭐를 쌌나 했더니. 자, 알맹이 알맹이 먹었지. 네. 그러면 여기서 나와 또 이거. 약이 그런 거 갖다가 언니 오늘 좀 많이 다시네. 청담 청담 오늘 좀 대신해. 와 이런 거 딴 여기가 이렇게 모여서 자주 치세요? 맨날 하지. 맨날. 이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거요. 이게 사는 겨. 내가 지금 뒤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모자라는 거. 알려드릴까 뭐 갖고 있는지 엄마가 마이크. 아이 마이크. 마이크가 뭐 있대. 저희가요 이장님 따라가가지고 착 둘러보고 한반도 지역 다 보고 왔어요. 그렇죠.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이에요. 아시네. 아니 엄마 어쩌면 이렇게 눈이 이쁘셔. 이쁜데요. 아니 이거 이뻐서 이거 이뻐서. 이 마을에 미스코리아가 일단 소문 들었거든요. 엄니네. 엄마 이제 알고 계시네. 그럼 그걸 못 보는. 보통은 몇 번이죠? 8학년 3. 8학년 2반. 8학년 2반. 8학년 2반. 아이고, 8학년 2반이시구나. 예쁘시고, 예쁘시고. 그거 진짜. 여기 할머니 제 대장. 대장? 어이구, 대장이다. 대장 엄마. 이쁜 할머니. 몇 학년? 몇 학년 몇 번이죠? 이쁜 형님. 8학년 8번. 8학년 8번. 대장이다. 와. 진짜 커요. 이쁘시고. 이쁘요. 8학년 8반이시네. 정고. 별명이 이쁜 형님. 이쁜 형님. 그, 아이고. 이, 정리해보면 이쁜 형님, 아. 미스코리아, 사내대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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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형님, 뭐가 그렇게 신나요? 아, 좋잖아요. 어. 젊은이들 3년 된 거니까 좋아요? 성격이 엄청 화끈하신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촬영, 우리 마을에 촬영하고 오셔서 좋잖아. 아니, 근데, 아니, 늘 이렇게 좀 하토하시고. 예, 그렇죠? 예, 예. 날마다. 또 이 미나투가 그 치매 예방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아. 이거 하면서 건강에 건강. 느끼셔, 느끼셔. 느끼세요? 이게요, 하투를 체력이 없으면 못 치거든요. 장시간 앉아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등받이도 없잖아. 맞아. 아니, 보통 있잖아. 젊은 사람들도 등받이 없이 한 시간만 있어봐.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엄마들은 지금 몇 시간째 하시는 거야? 몇 시간? 점심시간만 빼고. 저게. 점심 먹고. 이제 또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치우고. 또 하고. 또 치우고. 그러다가 이제. 내쉬면. 내쉬면 퇴근. 퇴근하고. 내쉬면 퇴근. 내쉬면 퇴근. 내쉬면 퇴근. 아, 늙은 애들 밥을 해야 되잖아. 언니, 하는 이 마을 옛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옛날 얘기 뭐? 옛날에도 이렇게 한반도 지역이 있었어요? 아니 뭐야? 여기는 문이 있어요? 아이고, 거긴 뭐예요? 거기 어떤 나라예요? 저기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뭐 하시는데? 국자. 어, 여기는 주방이랑 연결된 곳이 많네. 맞네요. 국자. 사장님, 맛있게 끓여주세요. 근데 재밌는 게, 아니 다른 마을은 엄마들이 어디 그리고 다 하고 아버지들이 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반대가 되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리고 엄마들이 이렇게 하도 치시고 기다리시고. 아, 여기도 여자들은 다 해요. 아들 형님들이. 아, 진짜 그래요? 그래. 같이 끓여서 이렇게. 어머.
아니 그럼 다들 그럼 가만 있어봐. 여기서 시집을 오신 거야 아니면은 이분들은 이 형님들 두 분은 본토백이. 본토백이. 우리는 대전서. 대전. 대전에서 오셨어? 아 대전에서 왜 여기까지 오셨어? 신랑을 좋아서 왔지. 신랑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 잘 오셨네. 신랑이 좋아서. 야 어디가 제일 좋아서 여기까지 오셨어? 눈이 좋아서. 눈이 좋아서. 눈이 되게 멋있게 생기셨나 보다. 아주 쌍꺼풀 졌거든. 성남한테 이렇게 까먹거리는 쌍꺼풀 졌어. 여자 눈만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게 맞으셨구나. 고 눈에. 깜깜하네. 나 한눈에 눈이 이뻐서. 와. 그러다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시집 오셨잖아요. 말이 어땠어요 그때는? 아이고 여기 길에 차 한 대 갈 길이었어 이게야. 아이고 차 한 대 갈 길에. 원래 도로가 없었구나. 있었는데 차 한 대 큰 길. 얇게 얇게. 얇게 차 한 대 따고. 이 도로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오래됐지. 한 30년 정도. 아 30년. 증기불도 없었어 여기. 진짜요? 전기는 언제 들어온 거야 그럼? 응. 이것도 한 35, 6년 됐을게요. 딱 오니까 어땠어 이 말이? 너무 좋지요. 여기께 또랑물에 빨래를 하다가 손이 시려웠어. 그게 좋아요? 아이고 고생 와서 말도 못하게 했지. 아, 옛날이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못 모르고 알게 와서 좋게 좋았는데 시집이니까 좋았는데 빨래하고 하면서 두 분이 이 마을 토백이시네요. 토백이시요. 그럼 여기서 토백. 하고 잘 하신 거예요? 그렇지. 딴 데로 시집을 갔다가 또 이제 왔지. 어? 딴 데로 갔다가. 어, 친정이 여기고. 그래서 엄마는 친정이 여기야. 응. 아, 딴 데 갔다가 언제 왔어? 그저께 왔어. 갔다가 그저께 왔지. 아, 몇 년 만에 갔다가 그저께 왔어. 그 신랑을 그냥 끌고 댕겼어, 내가. 끌고 다니죠. 끌고 댕기다가 이제 이리 왔지. 이리 와. 그 신랑도 이리 오고. 아, 그러니까. 엄마가 힘이 세고. 그래. 내 엄마가 미인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제 친정에 가서 그쪽, 친정 동네 가서 살자. 이러고. 그러네. 항상 따라 댕겨. 지금도 항상 따라 다녀. 아, 지금 따로 댕기지. 지금도. 안 가서 집이 여기 살아. 마음이 착해서. 내가 가자는 데로 가. 아들 딸 5남매 낳고. 5남매 낳고. 이야. 언니도 여기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응, 그렇죠. 아니야, 이 양반도 이제 시집 갔지, 이제. 갔다가 또 아버님 모시고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신랑을 안 껴놓고 왔어. 껴놓고 왔어. 혼자 오셨어. 아니, 껴놓고 왔어. 혼자 오셨어, 친정이로. 친정. 언제 오셨어, 시집 가셨다가? 시집 가셨다가? 나 몇 년이 됐나? 에, 엊그제 왔다고, 야. 언제 오셨어? 언제? 엊그제랑은 더 늦게 왔어. 아니, 아니 그럼 옛날에 그때도 시집 오셨을 때도 여기 한반도처럼 생겼었어. 또 뭐가 필요하지? 아줌마들 나오라고. 명절 누군가 그 따뜻하고 따뜻. 아니 이거 하도 하다가 지금 내가 옆에 딱 붙었다. 여기 엄마한테 가는 거야. 아까는 계속 읽고 있다가 제가 여기 딱 하니까 그만 엄마가 제일 많이 땄어. 아니 근데 이 아님 근데 뭐예요? 뭐 거기 뭐 있어? 여기 정답이 부탁하지만 할머니가 해주니 내가 하자니 오늘은 이상해 좀 내가 하게 이 나이에 제가 보니까 이장님이 제일 어리시네. 내가 볼 때 남자 저리 본 줄이야. 그럼 나도 나가가지고 내가 좀 해라. 아유. 그래도 이장님 같이 나는 다녀오겠습니다. 저기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뭘 어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들이라면 나보다 더 애들이 하는 일이거든. 아니 가만 있어봐. 이 나이에 어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려고 감춤을 하면 하는 게 이거. 아 그래요? 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주. 어주. 아! 어주 들어가요 어주. 네. 어주.
소국수. 그럼 지금 여기 끓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 그 재료를 지금 만드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안에? 아, 그거? 이거 뭐예요? 30년 먹은 붕어요. 와, 붕어예요? 30년 먹은 붕어. 아니, 백종 때문에 최고 붕어. 아니, 이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 붕어가 이렇게 커? 우와, 이게 다 붕어예요? 다 붕어, 최고 종류를 만든. 아니, 이 잉어가 아니라 붕어예요? 잉어 없어요. 아니, 이 붕어 이렇게 크단 말이야?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붕어가 그렇게 남자한테 좋다 그러잖아. 잉어는 여자한테 좋은 거고 붕어가 남자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끓였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이제 고춧가루 넣고? 이 단계는 아니 끝난 다음에 이따가 해야지. 이따가 이제 네. 이제 이걸 걸르고 채 걸러서 걸려야 먹을 때 부드럽게 여기 포도청이 잘 넘어가. 아, 이걸 다시 이제 한 번씩 과서 이제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지금? 아, 이게 지금 이 국물이네. 아, 국물이 벌써 푹 삶아가지고 네. 믹서로 돌리기 전에 네. 그 과정이다. 아, 이제 육수가 이게 냄새 나지 비매야 지금 와 그래 비매야 아 고기 맛이네 네? 아 고기 맛이 오빠 나 끓이고 있어요 가서 그 다 했어 오빠 맛있게 끓이고 있나 해서 아 그럼 맛있게 아니 지금 끓이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아니 네. 보니까 네. 이게 크게 뭐 도와드릴 것도 아닌데 그 시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심심하시니까 거기 그 자서 그거 보시는 거야 아 심심하니까 소금 좀 좀 줘봐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소금 조금만 줘봐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게 진짜 아재게 그를 너무 잘하시네 두껍게 줘 아니 아우 안 그래도 추운데 썰렁해서 문 닫아야겠어요 소금 조금만 줘봐 소금 조금만 닫아버려 내 죽겠어 지금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럼 미치면 안 되지 그 맛이 아니면 마늘 갖고 하면 와 이렇게 비려 아, 아무튼 이렇게 재미나게 사시니까는 건강하시고 이렇게 웃을 거 잘 잡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덕분에 저희도 1박 2일 동안 아주 그냥 신나고 재미나게 놀다 갈게요. 재밌게! 재밌게! 몰랐는데요. 11시부터 네. 보건소에서 네. 건강체조 와요. 네. 아, 11시에 와요. 올 때 됐어요. 벌써 와. 왔네. 오셨네. 와, 계시네. 괜찮네. 아이고, 왔다, 감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치워, 이거 치워. 이거 어떻게 이거. 선생님, 미인이시죠. 어쩜 이렇게 미인이셔. 짜리노. 와, 아니 뭐 이 마을에는 건강체조 선생님도 이렇게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미인이시다. 오이구도 요만하시고, 와, 늘씬하시고. 참 저랑 비교되네요. 많이 비교되네요. 아, 선생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몇 번 정도 오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씩 2주 아니 2회 일주일에 2회 시향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용사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네. 농한기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시간도 남으시고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생활의 활력소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열심히 지금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하면 우리 어머님들도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진짜 실제로 마을 다니시면서 해보시면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네. 농사질 때 쓰는 근육이랑 네. 운동할 때 하는 어떤 몸의 부위랑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하시면서 50견도 지금 없어지고 팔도 지금 돌아가지 않으신 분들 관절이 좀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스트레칭 그다음에 지구력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하기는 힘들어서 이 천을 가지고 지금 소품을 가지고 이용해서 운동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천 색깔도 너무 예쁘고 보는 아름다움. 네. 처음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섬마을의 선생님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돌려보고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맞춰서. 그 대신 그 전에 우리 구호 외칠게요. 시작.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 보건소 화이팅 보건소 홍보까지.
여기까지 와. 네. 소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까 했던 거 19살부터만 잘하면 돼요. 시작. 19살 선생 씨가 순정. 네, 오케이. 네, 갑니다. 네, 음악 틀고 갈게요. 신나게 노래 부르시면 다시. 네, 쭉. 그렇지, 오케이. 날씨에 운동을 하니 몸도 마음도 으쌰으쌰. 아, 이제 슬슬 배꼽 시계가 울리는데요. 이야, 아까만 해도 이게 일명 이제 공궁이 되는 거야. 색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 아까는 뭐 얼겁잖아. 네. 저 아까 맹물 봤잖아요. 맹물. 맹물 그, 봤지? 봐봐, 내가 이제. 와, 야, 얼마나 공부해. 아무것도 안 되나. 그래, 아직. 짜잔. 야, 아니 곰탕인데 이 정도면? 가서 이 색이. 어머, 와, 색이. 어머, 어쩜 이렇게 진해요? 색이 완전히 진해졌어요. 이야, 아니 뽀야네, 뽀야다는 게 이 말이네. 우유 빛깔 곰새 붕어의 향차 어디 갔어? 다 없었어. 여기는 무슨 낙엽을 넣었어요? 뭐 무슨 낙엽이야? 네? 어, 냄새 나지 말라고. 냄새 나지 말라고. 아, 이거 뭐야? 월계수잎? 월계수잎. 월계수잎. 야, 뭐냐, 월계수잎을 하래? 먹는 건 전문이잖아. 전문이야. 이게 다 이렇게 걸려줘야지, 가시들. 아, 맞아, 가시가. 그럼 잉어는 가시가 엄청나거든. 자, 이제 마무리를. 네. 마무리를. 와. 깨시. 깨시, 깨시. 자, 마무리를. 오빠 가시 잘 발라주세요. 자, 주세요. 자, 깨시 바르고. 냄새가 구수하다. 오, 구수하다. 냄새가 구수해. 넘어 넘어 넘어. 수고하셨습니다. 마늘 들은 마늘 또 내가 조금 더 와가지고 와 역시 리사님 생강 들어갔을 때 내 생강이 많이 들어갔어. 생강 많이 들어갔어. 언니 이거 가시 같은 거 믹서에 딱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리는 거야. 그럼 못 먹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다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갈면은 가시가 목에 걸리잖아요. 안 가게 하려고 싹 걸려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 잡고 자, 자 머리 건져 건져. 아니 진짜 어머님하고 오빠 호흡이 착착이네. 아니 식당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버님 아버님 아까 전부터 뭘 이렇게 귀하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너 이제 어떤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어? 이 색이 이게 흑도덕이야. 흑도덕. 흑도덕이야? 맞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버섯 중에서도 그래도 뭐 홍도덕도 있고 흰도덕도 있는데 흑도덕이야. 아무도 모르는 저 피창덕 같은 사람한테 혼자만 살고 사는 버들가. 그런 거를 내가 진짜 보강해놨다가 여러분들을 위하고 동료를 위해서 그걸 내가 이제
오빠, 이 기양을 여기다 넣어주신대요. 와, 언제 넣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무리 잘 들어가네. 아, 자, 넣으세요, 그럼. 네, 드세요. 이렇게 놓고. 야, 여러 사람 위해서 너 희생 좀 해라. 희생 좀 해라. 어? 도둑 아니오? 도둑. 그러면 줄 거니? 산도둑이래. 어째야. 나도 안 먹었고, 막 이래. 혼자 다 먹었니? 아, 도둑이네. 진짜 도둑. 아, 오늘 오빠, 오늘 밤에 큰일 났네. 차 못 잡았네. 아이고,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 그만 드셔. 큰일 나. 끌어올리면, 이렇게 하고 끌어올리면 쌀 붓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 해. 야, 너는 그게. 응. 진짜 이거 끌어도. 이 사람 저런 산도둑이야. 와, 잘 불린 쌀도 푸짐하게 넣고 어머님들 손맛 가득 들어간 양념장으로 특유의 냄새까지 잡으면 꿀떡꿀떡 넘어가는 영양 가득한 보약 어죽이 완성됩니다.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아이고. 답답하네. 간이 어떨지 모르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요. 어디 간이 맛이라고 모르겠어요. 간이 안 맞냐면 소금 어디야? 소금 어디야? 이거 소금이 진짜 안 맞는데. 맛있다. 이거는 기본은 잡혔죠. 얼마? 얼마 잡혔어? 싫어.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죽은 옥천에서 매우 유명한 음식인데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그나저나 삼남매 손실이고 발실인 겨울이라지만 고향 마을 다니면서 보양식 제대로 챙겨 먹으니 올겨울도 걱정 없네요. 올해도 황금돼지 기운으로 더욱더 힘내보자고요. 와, 최고다. 야, 아, 맛도 있지만 배고파서 또 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있고. 아니요, 맛있겠지. 끓여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오늘 겨울인데 아니 겨울인데 그래도 아니 가서 땅 파갖고 되게 물을 물 아니 가서 물을 거 안에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거야? 예? 오 진짜 뭐 하는 거야? 뭐 수확할 건데? 와 이사야 수확할 건데? 아 그래요? 한겨울에도 밭일이 있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삼남매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 밭에 이렇게 많이 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가시와. 엄마, 가시요? 엄마, 이게 가시야? 네, 네. 김장할 때 그거 큰 거, 그거 그 갓? 네. 아, 근데 이걸 왜 다 솎아줘서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너무 작아갖고 못 뜯어갖고.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거 그냥 다 잘라내면 되는 거야? 네, 잘라내면 돼요. 다 잘라낼까요? 근데 이거 지금도 이거 뭐 김치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해먹어도 돼요. 오빠도 가져가요. 일단 그래. 버리지 말고 우리가 가져가 보자 이거를. 야. 아니 그냥 이거는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벼도 되고 뽑아도 되고. 자.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얼렁 못 뜯어서. 네? 얼렁 못 뜯어서. 얼렁 못 뜯어서 이게 짝짝 얼렁 못 뜯어서. 아, 자랄 때까지 기다렸구나. 아 원래 가을에 이거를 뜯었어야 되는데 못 뜯은 거예요? 더 뜯으려고 했는데 눈이 와갖고 못 뜯었어. 아, 향이 엄청 진하네. 나? 냄새가 나? 어, 나 향이 진해. 아, 와, 진짜 간 냄새네 이게. 가시니까 간 냄새가 나죠. 아니 간 냄새가 이 냄새. 아니 우리가 갓 김치 냄새는 맡아봤잖아요. 간 냄새 그거 진한 그 맛 냄새가 있네. 난다. 오. 오늘 근데 이 큰 밭에 농사는 혼자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랑 같이 해가지고 아, 아버님이랑 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고? 네. 여기 남아가고 계셔? 네. 아 원래 지금도 아버지 같이 오셔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 삼남매가 왔다가 아버지 또 남아라고 하셨구나. 우리한테 맡겨놓고 선녀와 나무꾼이네.
아니 일은 쉬운데 싫어. 아, 너무 지러. 너무 지러. 아, 토질이 좋다. 와, 언니 완전 박사네, 박사. 야, 이제 고향 생각 고은이가 그렇게 오래 하더니 이걸 아는 거야. 땅만 봐도 알아. 예? 네? 땅만 딱 이렇게 밟아봐도 아는 거야, 이제. 땅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지? 땅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지, 그지? 한번 밟았을 때 한 10m. 어머니 농담 한번 했어요. 엄마 손 봐봐, 손이. 와, 진짜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난 너무. 네? 너무 느린데. 멀리서 보면 시금치라고 오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응, 그죠. 시금치 같잖아. 그래도 오늘 날씨가 안 추워서 일할 맛이 난다. 와, 밭에 나와서 아주 오래간만에 일하는 것 같아. 네? 아, 벌써 허리 아파요. 어. 벌써 허리가 아파요? 네. 야, 밭에서 일할 때 네. 항상 좀 이렇게 좀 기가 좀 가지 아지한 그런 게 있어. 야, 수빈아. 네? 야, 오래간만에 밭에서는 노래나. 오, 좋다. 어? 야, 뭐 가서 봐, 풍년가 가서 뭐지? 그지, 그래. 내년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그래 풍년가 뭐. 줄까? 수빈아.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음소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좋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좋구조다 명년 금 뭐지? 추삼월에 화전 노을 가자. 아, 이게 수빈이가 지금 아직까지 수학철이 아니니까. 야, 그것도 수학철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가사가 쫙 나오는데. 아, 겨울이 하니까 또 겨울이 하니까. 예. 야, 그것도 있네. 미녀도 비수기가 있어요. 야, 네, 미녀도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세요. 야, 미안해. 야, 이 비수기를 또 타네. 어머니는 요 마을로 시집 오신 거예요? 여기서 한 명이 걸려.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야, 그럼 아버지도 여기 도배기시고. 어? 어? 그래서 그럼 잘만 하면 연애 결혼일 수 있겠다. 그러네. 네? 근데 연애 결혼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 중매인데? 네, 중매인데. 중매인데 그 전에도 본 적은 있고. 아, 보기야 동맨께 봤죠. 봤는데 어떻게 해서 중매 딱 소리가 나는데 어땠어요? 아니 누구누구가 하고 이렇게 중매 한번 해라. 이게 중매 이렇게 하면 결혼 한번 해볼래?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집에서 몰라. 몰랐어? 그거 언제 아는 거야? 아이고, 저 남군이 내 남군이 언제 아는 거야?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드셨어? 안 드셨어? 평소에도 좀 지나다니시는 거 보면 좀 괜찮았어요? 어머, 알지 마요. 첫째,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진짜요? 이만 아버님들 다 하는 분들 하셔. 근데 우리 어머님들도 다 미인이시더라고요. 오, 맞아. 진짜 궁금하다. 우리가 이따가 이걸 다 하고 내려가다가 나무 지고 내려가시는 분이 아버지야. 나무끈 한번 보자. 그렇지. 나무끈 얼굴 한번 보고 가니까. 어디서 내려가시는지 한번 보자고. 어머니 오늘은 좀 쉬셔. 제가 저쪽까지 갈게. 같이 가야 빨리 가지. 아, 허리 아프셔. 그래도 제가 좀 빨리 할게요. 그랬네? 내릴게. 그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추천이가 남는 거네. 눈이 안 왔으면 끝났을 건데. 눈이 와가지고. 아, 요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좋다. 아버님 오시나보다. 경운 소리 난다. 아버님, 나무꾼! 아버님 맞아요? 네. 아버님 데려가야 잖아. 빨리 가자. 아버지! 안 들려, 저희가 시끄러.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빨리 조금 더 하고, 아버지 빨리 진짜, 아버지 한번 뵈야 돼.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이따가 빨리, 그래도 좀 왔으니까 좀 일은 많이 해놓고. 그자. 응? 아버지 오시네. 아버지 오시오? 어머. 오! 조심해줘. 진짜 미끄럽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마중하려다가.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라는데 아버지가 야 역시 어머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아유. 아버지 그냥 오시는 거 봐. 땅이 치러 마주하죠. 아버님 마중하려다가 넘어질 뻔했어. 야 아버지 역시 이쪽으로 와보죠. 여기 있어. 아유, 진짜. 얼굴 확 칠하시니 미남이시네. 얼굴 엄청 작으셔요. 아니 얼굴도 진짜 작으시고 젊었을 때 진짜 미남이셨겠네. 아니 아까 네. 아니야 어떻게 해서 아버님을 만나냐고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준비 결혼했는데 딱 아버님이라고 딱 하는 순간 너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잘생겨서요. 그래서 왜 우아전이니까 너무 잘생겨서. 같은 동네 마을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그게 그때는 보고 이렇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마음에 좀 있었어, 엄마. 생각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야, 근데 어때? 증명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때는. 한동안 사.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누구라고, 누구 누구라고 딱 하니까 어때? 좋았어? 동계도 세계 뭐. 그러면 그때 어머님이면서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 20살. 24인가? 24?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럽다, 모르는 4살 차이. 야 그러면 결혼도 여기서 옛날식으로 결혼하고. 네. 맞아요, 옛날식으로. 그럼 뭐 꽃가마도 못 타보셨겠네. 못하지. 바로 앞이니까. 바로 옆집이었으니까.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이고. 아니, 근데 네. 어머니, 아버님은 어떤 분이야? 네. 자랑제 해보세요. 이때 자랑하는 게 언제 그... 자랑해. 마음이 좋게. 마음이. 마음은 제가 봐도 좋아 보여요. 부지런하고 그래도 잘하시고 아버님한테 들어보고 싶어요. 사시면서 부부싸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전혀 안 싸웠어요. 와 정말 인꼬부다. 아니 아버님이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버님 엄마 자랑 좀 해보세요. 네. 엄마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마음이 착실해요. 마음이 착해. 아, 마음씨가 따뜻하다는 거죠. 돈도 뜰지 모르고 벌써 말아요. 부지런해. 일할 때밖에 몰라. 아, 일밖에 모르시고. 아니, 엄마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시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차가 저기 막아가지고 차 빼달라고.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차를 다 막고 그래가지고. 야, 차 좀 빨리 빼드려. 나는 아버지가 아니 차 때문에. 뭐냐 차도 좀 빼드려. 아, 그래도 말이래도 그래도 엄마 보고 싶어서 오셨다 그래. 차 때문에 오셨다 그래 진짜. 아이고. 가시네요. 아버님 쿨하게 가시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쿨하시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아주 확실하시네. 그냥 말씀을 딱 하면 두 번 생각도 없어. 그냥 바로 하면. 와. 야, 근데 시트가 아버지가 그거 차가 막혀. 차 때문에 못 나간다. 엄마 생각이 오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를 다 그래도 최대한 마무리 짓고 가야 어머님도 편하시고. 맞아. 저희 마음도 좋고. 그래도 오랜만에 밭에 나오니까 좋네. 엄청 좋은데 오빠 이제 벌써 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계속.